오, 예뻐. 아, 이쪽이 훨씬 조명이 더 예쁘다. 이쪽이 더 나아요. 네. 오, 이거 봐. 예뻐요. 마음에 들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Oh, 요즘 꽃 엄청 비싸죠? 와, 장난 아니더라고. 헛소리나, 헛소리나. 누가 사가지고 가시더라고. 이거 필요 없다. 이런 꽃들을 플라워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런 이파리, 이파리 이런 종류 이런 아이들, 옆에 곁들여지는 이런 아이들을 그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꽃 소재, 우리말로는 꽃 소재 이런 식으로 말하고, 영어로는 플라워 그린이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오늘은 이런 플라워들이랑 이런 소재들을 준비했어요. 그다음에 얘네는 꽃들은 지금 다 장미고. 줄기에 하나가 늘어나있는 네. 스탠다드 장미고, 이렇게 하나의 줄기에 여러 가지 여러 얼굴이 달린 아이들은 스프레이형이라고 해요. 이렇게 다니고 아무 의미 없이 봤네 여태까지. 그렇죠. 이런 스탠다드가 있고 스프레이형이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도 다 이름이 있지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요거는 많이 쓰는 소재예요. 미스티 블루라고. 풍감을 살릴게. 이런 걸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휘어있는 아이들을 그냥 다 사용할 수도 있어요. 네, 그대로 써도 예쁠 것 같아요. 네네, 그대로 살릴 수도 있고. 아, 꽃이 플라워에서의 코스모스도 준비했고. 이런 거는 꽃이 다 찍어 먼저 하시는 거죠. 저한테 이걸 먼저 쓸 거고. 요게 지금 많이 이렇게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얘네를 굉장히 짧게 잘라서. 굉장히 짧게 잘라서. 아, 네. 짧게. 거의 이렇게. 바닥에다 붙여주고 작은 꽃은 위로 조금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런 긴 아이들은 좀 옆으로 이렇게 살려서 살려서 좀 뭐랄까 기분을 내 하늘거리는 기분 기분 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돼요. 못해도 흉보지 마시고 해보자고요. 많이 만져보질 않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엄청 많이 이제 하고 싶다고 막 그러신데 이 뭐야 공간이 안 나는 거예요. 이 공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런 장미 이파리도 이렇게 짧게 해서 같이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활용해 주시면 돼요. 화려해, 화려해. 이거 이렇게 돌려. 돌아가. 오, 예. 역시. 이뻐. 이뻐. 역시 꽃은 이뻐. 그러게. 집에 갖다 붙여놔야지. 벽에다가. 와, 너무 예뻐. 이쁘다, 이거. 핑크. 역시 선생님이 달라. 뭐가 달라도 달라.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확실히 장미가 예쁘긴 하다. 벌써 잘했네. 배경을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 이것도 예뻐요, 선생님 거. 와, 선생님 거 예쁘다. 확실히. 이 배경도. 비교. 하고 싶지 않지만. 아, 예뻐. 눈에 막 닿는 것 같아. 네, 진짜. 이렇게 어떻게 걸을 때.